단독으로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. 그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국립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국립대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의 아들 B 씨는 지난 2014년 아버지가 소속된 학과에 편입했습니다. 다른 학과 출신이었지만 면접시험에서 총점 288점을 받아 18명 중 공동 2등을 기록했습니다. 이 학과에 편입한 학생은 매 학기마다 두 과목씩 교수인 아버지가 개설한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014년과 2015년 네 학기에 걸쳐 8과목을 들었는데 A 교수는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인 A+를 줬습니다. 여러 강좌를 수강을 하고 그 성적에 대해서도 모든 성적이 다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편입학하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지만 A 교수는 하지 않았습니다.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는 사실은 지난해 B 씨가 이 학교 교직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이 대학에는 또 다른 교직원의 세 딸이 채용된 사실도 최근 밝혀졌습니다. 애정자다 뭐 아니면 누구 어디에 누구 친척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마미에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골마서 지금 이제 터지는 과정이 아닌가.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 개선이 이번 참에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A 교수는 편입 사실을 학교 측에 자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학점을 더 주는 등 특혜를 준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학교 측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준 그 어긋난 부정에 대한 공분과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계속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그 누적된 그런 안타까움들이 이제 폭발을 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학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또 나아가서 채용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번에 그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과기대에서 교직원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공개 채용이 아닌 암암리로 이제 채용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서 계속 후속으로 보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